아버지. 고은정 씨. 네. 우린 이미 5년 전에 그쪽을 반대했어요. 아버지. 가만 있어. 근데 이제 와서 또 이렇게 우리를 찾아올 줄을 몰랐네요. 그것도 한번 결혼까지 한 몸으로. 뭐 하시는 거예요? 준혜 씨. 이러시려고 부르셨어요? 지금 사람 앞에 놓고 이게 무슨 모욕이에요? 준아야. 여보, 제가 얘기할게요. 해. 고은정 씨, 엄마 만났어요. 절대 안 된대요.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마음 돌리실 거라고 믿어요. 안 돌리실 거야. 과거에 어머니가 나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, 그리고 은정이가 준아랑 결혼하는 거 어머니 절대 반대셔. 나도 반대했던 껄끄러운 과거 아무렇지 않을 자신 없고요. 엄마, 말이 왜 그래? 무조건 택도 없다 이거지. 뭘 그렇게 돌려서. 넌 가만 있어. 피차 불행한 결혼이에요. 없던 일로 해요. 일어나. 준아 씨. 허락 안 하셔도 저 결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저희끼리 합니다. 어디 감히 부모 앞에서 건방이야. 일어나. 어머님 좀 뵙자고 해요. 여보, 이미 제가 만났어요. 내가 어머님 설득할 테니까 뵙자고 해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, 아빠? 난 결혼 허락한다. 준혁이가 선택한 사람이면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. 결혼해. 아빠. 너 때문에 고은정 씨 허락하는 거야. 알았어?